좋았어. 따라. 방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의 날씨는 맑은 날이고. 어, 오늘도 운이 좋네? 야, 오늘도 사막각인데? 야, 오늘은 아예 그냥 진짜 폭탄 아주 그냥 사서 갈까? 슬라임도 나중에 키울 수 있어요. 우리도 있고. 일단은 잠시만. 이거 집입니다. 창고 아니에요? 어, 엄청 많이 먹었네. 47개 먹었네요. 47개. 어, 박물관에 갈 거는 무지개 파편 여기다 두고 돌금 공동석. 아, 이 보라보사는 체력 되게 많이 채워주니까 저건 필수예요. 필수. 따라. 루비 자수정은 일단 냅두고 다른 건 뭐 되죠 지금? 뭐 다른 건 냈고 그 다음에 진흙 채집 동굴당 이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비상을 위해서 놔두고 아 코코넛 버려 그냥 버리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알려줘 일단 이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두죠 그냥 기분상 이거 장화 팔까? 아이 됐어 안 팔아도 돼 버려 나 이제 이런 거 버릴 정도 됐어 버려 버려 필요 없어 자 여기다 두고 한 개만 더 먹었으면 48개라고? 아 여러분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세지? 신기한 분들이야 맞아 곡괭이도 이리듬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약간 곡괭이를 쓰고 있는 도중이라서 좀 그러네요 지금은 일단 이거 팔고 광물을 좀 권하야겠는데 좀 있으면 또 그게 구리괴를 좀 권하야겠네요 좀 있으면 또 수액이 나와가지고 늘려야 되거든 일단 구리를 열심히 굽시다 구리괴 30개가 더 필요하겠지 이렇게 하고 폭탄은 사면 돼요 그냥 오늘 나는 날 왔네요 아 수액 27개 있을 거야 27개 아마 27개가 있을 텐데 일단 이거 내려가면서 다 거둡시다 이게 제가 야생 나무에다가 걸어놔가지고 좀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찾아야 돼 아마 다 캐면은 27개가 될 거예요 따라라라 여기 요 수액도 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조통을 많이 만들려면 미리미리 저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서 걸어놔야 돼요 이것도 다 일이었는데 돈이 없는 와중에도 내가 이 수액 채취기에 목숨을 걸었었지 나중에 좀 이거 겨울 지나면은 미화하면서 도시 이거 뭐가 정리하면서 도시 정리네 약간 이거 뭔가 수액 같은 것도 나무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채취할 수 있게 좀 환경 미화를 해야죠 일단은 뭐 지금은 뭐 돈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농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지금은 근데 왜 이렇게 길막한 게 많지? 아직 내가 생각한 걸 하기엔 돈이 부족해 바닥도 못 갈걸? 이 돈으로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조감도 보여드렸죠? 맞아 술도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나는 날이었나? 오늘 아니면은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군데군데 있다 27개 맞지? 28개? 어? 한 개가 더 있네? 어? 뭐지? 한 개가 더 있었네? 좋아 31개네요 31개 그래 갔다 와보자 와인밭 갔다 와보죠 자 일단은 요런거는 거두고
어차피 광산이 10시니까 잠깐 갔다 오는 건 늦지 않을 거야. 음식이 근데 요거 3개로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채석장 아직이죠? 좋아, 잘 입고 있어. 버스 정류. 아, 지렁이는 뭐 겨울에 있는 지렁이는 근데 다른 계절에 있는 것만큼 아이템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막 그냥 진흙이 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잘 안 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일단 60개 벌써 다 기증했기 때문에 굳이 예전만큼 신경 안 써도 돼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그리고 지렁이가 평소보다 더 많아요, 한 두세 배. 약간 지렁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지. 근데 폭탄 안 샀네? 그냥 가져 뭐. 번들은 기본적인 것만 완료하고, 제가 2년차 때부터 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오늘도 운이 좋은 날이니, 아, 역시 시작부터 폭탄 나와주죠? 간단하게 폭탄을 한번 받고 시작하죠. 좋아, 깔끔한 스타트군. 따라라라라라라. 폭탄에 한 게 500원이었으니까 100개 사면 5만원인가? 전 재산이 반이 날아가는데, 와인이 한번 나오면은 그 돈으로 약간 폭탄 한번 사서 질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리디움 스프링클러를 금요일날 또 사야 되거든요. 그게 돈이 비싸서 돈을 막 쓰면 안 돼요, 지금. 안 되기는. 아직 뭐 저는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이 광산은 몇백층 있어요, 몇백층. 그래서 되게 이제 넓은 광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광산은 일반 광산처럼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오면은 이제 1층부터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광산이에요, 여긴. 야, 길막 하지 마라. 아, 이 새끼. 아우, 여기가 지금, 여기였네. 아, 여기서부터 썼어야 됐네. 내가 괜히. 오, 다행이야. 와, 저거 보라색 때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몬스터. 때마침 딱 잘 구멍이 나줬네. 여긴 아예 구멍이 나와있네요, 지금. 구멍 아예 하나 나와있지, 지금. 그쵸, 딸기도 돈 되고. 오, 한 번에 막 6층씩 내려가네? 벌써 15층. 체력템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장어구이 같은 거 좀, 안 나오나? 장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따라라라라. 근데 정말 인간적인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막 이제 잘 먹고 잘 일하고 정말 예쁜 사랑도 하고 훈훈한 삶이네요, 훈훈한 삶. 정말 누가 키웠는지 참 잘 크고 있어, 캐릭이. 뿌듯합니다. 감히 뒤공격을 건방진 슬라임 자식이. 아침 식사는 안 하나봐요. 밥은 한 이틀에 한 번 먹어요. 아, 3일에 한 번 정도?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 같다. 그니까 정식으로 밥을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니까 몬스터한테 맞아서 피가 간당간당하면 먹어요. 우리 페테라님 별사면 48,000개. 아, 안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 숫자야. 나중에 대부호가 돼 있겠죠. 지금 저 되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1년차입니다, 1년차,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1년차예요, 1년차. 아마 지금 밑잡음 뭐 하는 걸로 내년 봄부터 시작하면 아주 폭발적인 뭔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따라.
자, 여러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 여러분들 누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BJ가 많이 성장을 합니다. 추천이 이제 업으로 바뀌었는데 화면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았는데? 먹을 게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준 동글당근으로 그냥 동글당근도 꽤 차네. 나쁘지 않네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 저는 한창 이제 젊은 새나라의 역군이 될 사람인데 그니까 표현이 좀 아재 같았나? 예비군 같았군. 감사합니다. 폭탄까지. 폭탄이 늘 여기서 저 미라 잡는 거 보여줄게요. 미라는 어떻게 잡냐면 얘를 다 때려놔서 뭉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뭉그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폭탄 나서 죽여야 돼요. 이래야지 죽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못 죽여요. 근데 길이 안 나왔군. 역사책에 나오는 분 아닌가요? 예? 이거는 하루하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니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약간 전원일기 같은 느낌? 약간 뭐 메탈 슬러그처럼 이렇게 한 텀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서 좀 길죠. 그니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타드밸리는. 근데 유튜브에서 또 영상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아 갈량님 빨리 스타드밸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좀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무려 스타드밸리 영상이 56개가 있죠. 오늘하고 또 올리면 한 60몇개 되겠지. 와 구멍 27층 맞아. 6시 내 고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많은 날에 뭐 방학이나 뭐 주말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이제 시골 같은 데 갈 때 차 안에서 오래 시간을 가서 할 게 없을 때 그럴 때 1편부터 그냥 쭉 보면은 아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뭐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 이거 뭐 스타디밸리 하는 BJ분들은 솔직히 많아요.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한물 져가는 게임이고 거의 다 졌죠. 옛날에 뭐 되게 유행했지만 저는 좀 후발주자로 시작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졸라 빡세게 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있어. 다른 방송에 비해서 내가 진짜 졸라 열심히 일하긴 해요. 거의 막 잠을 거의 제대로 재운 적이 없고 정말 거의 노예두밸리 그 수준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드밸리를 막상 처음 사면은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 근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게임 사서 제갈량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요런 라인을 타고 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난 딴 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팁 하나 드리면은 낚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반에는 농사 짓는 것보다 낚시 짓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돼요. 근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후에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초반엔 돈이 없어도 낚시하지 말고 남의 집 앞에서 골파서리에서 캐먹으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연명하시고 농사를 지세요. 우리 피오님 초콜릿 5000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들 피오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5000개. 따라. 숱한 쓰레기통을 뒤져왔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략도 했어요. 그 지난 영상 보면은 마을에 있는 쓰레기통 위치 공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통을 뒤지면은 가끔 조자콜라 및 빵 그 다음에 에너지바 같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는 이제 쓰레기통과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쑥쑥 내려가는데? 좋았어. 근데 오늘 이리듐이 잘 안 나오네. 자, 다이아는 어차피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진 않고 일단 내려가는 걸 목표로. 이게 다이아인데 석영은 먹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어? 단단한 나무 게이드? 저 단단 나무는 일반 나무랑 달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고급 울타리를 만들거나 할 때 저 나무가 쓰이기 때문에 저것도 잘 모아두셔야 돼요. 초반에 만들 때는 뭐 거의 쓰이는 게 없는데 단단한 나무는 약간 중후반에서 많이 씁니다. 중후반. 아니야, 초반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1년차 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해서 초반 부분에는 골파 소리가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봄 한 달 동안 주식이 골파가 돼야 됩니다. 골파. 레아네 집에서 아래쪽 남쪽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골파밭이 있어요. 거기서 레아가 열심히 심어놓은 파를 서리하면 돼요. 레아한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약간 결혼하게 되면은 그때 말해줘야지. 어, 그때 너희 집 앞에 있던 골파를 뜯어먹으면서 자란 게 나야 이러면은 하하하 여보 참 어 거지 같네요 이러면서 막 그러겠죠? 따라라. 두 마리였나? 올. 아, 여기도 폭탄 각인데. 여기 폭탄 각인데 진짜. 이혼 사유라고? 에이, 골파 서리했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은. 하긴 뭐 약간 그럴 만큼 많이 훔쳐먹긴 했다. 거의 훔쳐먹은 거 합치면 한 300개 될걸요? 300개가 넘을걸? 폭탄 만들어볼까? 하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라. 대형 폭탄. 어, 폭탄 4개네요? 좋아. 폭탄 4개 맨. 아파. 이야 베이비. 절대 방어술 리듬을 내놔라. 이리듬 안나오네. 안나오네요. 버섯은 아끼고 일단 이거 당근 먹어. 당근. 45층인데 아이템이 잘 안나오네. 아, 아래에 리듬이 있었어? 아, 그렇구만. 못봤어. 죄송합니다. 못봤어요. 따라. 아깝군. 아, 아깝네. 벌써 밤 10시에요. 되게 빠르죠, 여러분들? 조금만 일하면은 그냥 바로 밤 10시 되고 막. 여기선 폭탄 쓰기가 좀 애매한데. 계단을 하나 만들자. 계단도 한 2개 정도만. 아, 근데 계단 만드는 거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돌이. 여기도 계단. 그니까 배치가 안 좋은 데는 그냥 계단 놓고 갑시다. 여기도 별로네. 유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구멍. 게이드. 우와, 8층. 와, 8층, 8층. 좋아. 내가 때려주고. 학살. 나 폭탄, 여기. 미라들이 나오는 층이 있고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미라가 나오는 층도 있고 이제 슬라임이 나오는 층도 있고. 7층. 오, 야, 막 내려가는데? 막 내려가 지금.
여기다 해놓고 폭탄을 여기. 50층은 아까 넘었지. 지금 62층인데. 어? 옷감. 어? 이거 뭐지? 오! 순 양털 100% 옷감. 옷을 만들 수 있겠군. 는 번들이겠죠? 미라는 그거 태양정수죠. 태양정수 기본적으로는. 미라가 양털로 만든 거였구나. 붕대가 처음 알았네. 따라라. 막 내려가는데? 65층. 여기, 이거는 폭탄 각이죠? 일단 이거 방어 좀 하고. 아, 졸라 많이 왔다. 범범은 여기군. 오, 야, 구멍 두 개 나왔어. 어느 구멍으로 갈까? 어디가 더 많이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저 구멍 중에서도 많이 내려가는 구멍이 있고 적게 내려가는 구멍이 있거든. 왼쪽 가, 왼쪽? 왼쪽, 오른쪽. Left, right? 자, 일단은. 어? 이거 뭐지? 지니 신발. 야, 난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인데? 그니까 지니 신발이라는 건 나 처음 보네. 왼쪽으로 가죠. 5층. 어, 5층 괜찮아, 5층. 와, 여기 애들이 좀 공격적이 되는데? 자, 다이아는 일단 시간 없으니까 제끼고. 지니 신발은 처음 본다, 진짜. 저거 뭐 하는 거지? 아까 신으면은 약간 꽃갈, 약간 꽃갈신처럼 저렇게 발이 되나? 약간 휘어 있죠, 그치? 많이 늘어서 71층이야, 지금. 여기서도 시간 끌지 말고 폭탄으로 나오길 빌어보면서. 오! 구멍 나왔어! 게이드? 근데 시간이 없다. 내려와도 4층. 아, 시간이 좀만 더 있었어도. 근데 이리듬 광석은 보이질 않네요. 광... 아, 여기까지인가? 중걸림 막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아, 여기까지네요. 많이 내려왔네. 75층까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폭탄도 안 사고. 뚫는 운은 좋았는데 아이템 운은 어제보다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소소했습니다, 소소.